마늘이 떨어져서 다진 마늘이에요. 요거 하루 동안 나눠 먹을 거고요. 자꾸 박스가 보이네. 새벽산 바지에도 흘러내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도 하고 몸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팔씨름이 되게 약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제한 체급에서 이제 안 되니까 마이너스 체급으로 간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러죠? 제가 약해졌다고. 지금도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팔을 좀 쉬고 시합을 쉬면서 팔씨름 쪽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다이어트라든지 몸을 만드는데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대로 체지방이 7%대로 들어갔고요. 내장지방은 레벨 1이 됐어요. 이번 달까지 아마도 한 81, 2kg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분만 조금 빼면 78kg급을 뛸 수 있겠죠? 자, 한국에서 제가 프로대회 선수들이 많이 나온 대규모 대회에서 3체급 동시 우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4체급에도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해외대회를 나가게 되더라도 마이너스 78kg급에서 지금보다도 나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앞으로 다이어트 몸 만들기 계속하면서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몸이 만들어지고 초보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전문적으로 보디빌딩이라든지 피지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접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 독합니다. 독하게 무엇을 해나가면서 목표를 만들고 이루고 그 과정들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무언가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기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새 운동 영상만 많이 올리니까 또 팔씨름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뛰었던 해외대회 영상들을 한번 쭉 편집해서 올려볼 테니까 제 경기 재밌는 거 아시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승열이었고요. 출발! 연어는 6개, 넌 4개야. 뭐? 방울토마토. 아침 먹습니다. 엄마 뺏어 봐.
오, 안 올라가. 아, 패스 푸시 나와. 4,000원. 이게 안 나와.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아니야, 그쯤 돼야 돼. 자, 오늘은 이렇게 운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사한 후에 오늘 마감하고 또 집에 가면서 유산소 하고 내일을 위해서 운동 마감하고 들어갈게요. 안녕.